We have to fix it. You got to fix this? We will fix it. 아닙니다. Must to fix it. 아닙니다. Please please fix it. Fix please. 이거는 이제 세 분 다 이제 똑같이 영작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저희 그 나 머리 잘랐어라고 할 때 I got my haircut 이라는 거 보셨죠, 그죠? 그 5형식 구문 have something pp, get something pp 그거 똑같아요. 한국어가 이거 고쳐야 한다, 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, 나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, 이거 부서져가지고 고쳐야 돼, 이럴 때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수리점에 맡겨서 고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I have to, I need to fix this 이게 아니고 I need to have it fixed, have something fixed라는 5형식 have something pp 구문을 써주셔야 자연스럽게 들리거든요. fix를 그냥 I'm going to fix it myself, 내가 직접 고칠 거야 할 때는 그냥 fix something이 맞습니다. 그런데 야, 수리 맡겨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면 have something fixed가 딱 입에서 나와줘야 되거든. 그래서 이건 아까 머리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문형인데 이거 얼마나 쓸 일이 많은데요. 진짜 많아요. 진짜 너무 많습니다. 진짜 이건 진짜 여러분 자연스럽게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. 이제부터는. 오케이? 좋습니다.